어? 펭수라 하자. 펭수가 사람 성이름. 뒤에 거는 그냥 때려 찍었어요.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안 돼! 탁발했어.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 몰라요. 엄마, 아빠가 뭘 안 해요? 왜 저한테 막 그래요? 벌써 이렇게 금방 끝난다고요? 실 앞 장비 바후 경 내 이름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가로나 세로에 연결되는. 어 예수 그, 대각선은 없어요? 대각선은 네. 어 앞에 단어요? 버파 앞에. 버파 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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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신 바위 홍실 현수 수등 버파 특별 앞장 앞장 금년에 말했어. 아 말했어? 시당 보시 시봉 시당 시당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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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네 예비 일단은 가장 가 예비. 같은 어, 거는 어 맞네 예비 후보 오 팽여 팽나담의 특별 팽나담의 민 민회 후보 오 특별 팽나담의 민회 후보 팽수라 아담 팽수가 사람 성이름입니까 민회가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민회 있어 이 세상에 저는 특별 팽마하담의 민회 후보. 민회 후보까지 아니야? 아 선생님. 예비 후보. 어 가당 버구기보. 선생님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와. 잘 지냈어요? 네. 네. 여기서 아무리 말이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네. 내가 맞췄다. 네. 우리가 3월 되면 새학기잖아요, 그죠? 네. 3월 되면 새로운 친구도 돼.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지금 이제 몇 학년 돼요? 5학년이에요. 5학년 됩니까? 네.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할 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네. 3월이 되면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 졸업식, 입학식. 어, 졸업식은 2월 같은데. 방아. 어, 방은 2월 아니야? 아니. 방학 때 2월. 3월도 3월 새학기잖아. 학교 어? 가야 되잖아. 안 돼! 학교에서 반장 선거하죠. 아, 네. 새로운 친구들 만나니까. 아, 후보. 아, 예비 후보 맞네. 어, 새로운 친구들 만나니까. 후보. 그죠? 예비 후보. 아, 나와가지고 선거하고 왔는데, 예비 후보. 뭐, 회장 선거나 이런 것도 하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뭐, 회장 선거가 됐든, 반장 선거가 됐든, 반장은 그 반을 대표하는 거고, 회장 선거는 그 학교의 대표를 하는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반장 선거를 해요? 혹시 설명해 볼 사람 있어? 회사. 설명해 보세요. 어, 먼저. 자기의 장점이나 단점을 애들한테 말하고 자기가 뽑을 수 있게 자기가 어, 잘하는 것도 말하고 어, 만약에 제가 되면 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말해서 꼭 어. 투표하는 거. 갑자기 옛날에 생각나는데 그 선생님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 반장을 하고 싶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가서 얘기를 했어. 안 됐죠. 들어봐. 했는데 선생님이 내가 반장이 되면 제가 머리를 삭발할 마음으로 망가짐으로 제가 이 반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신 삭발했어요? 그래서 반장이 된 거야. 삭발했어. 진짜요? 진짜? 어, 진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지? 애들이 안 하면 뭐라 하죠? 어 엄청 뭐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선생님 어쩔 수 없이 삭발했었어. 그때 생각이 납니다. 또 지민이는 또 어떤 과정으로 또 반장 선거를 해요? 먼저 그 후보들 하고 싶은 사람 후보 나와가지고 그 자기 각오랑 막 그런 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뽑기 해가지고 뽑기? 아니 투표 아. 해가지고 애들이 투표하는 거 해가지고 뭐 1등 된 사람 제일 많은 사람은 반장이고 그 다음 반장 그 다음에 부부반장 계속 하겠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거 정해주는데 뭐 선생님 먼저 선드는 사람 1번 그 다음 2번 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그 반에 반마다 좀 다르게 약속들이 있는 거죠. 뭐 선생님이 정해주는 데도 있고 네. 아니면 먼저 손들면 기호 1번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뭐 그거는 뭐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손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아민이를 갖다가 저는 반장 선거에 나가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추천 같은 건 요즘 안 하는데. 아, 추천은 요즘 안 해요? 네. 아, 좀 시대가 변했구나. 네. 선생님들은 추천으로 해서 선생님 좀 반장이 되고 싶지만 네. 누군가 추천해주길 기대했었거든. 어떻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반장 선거를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후보가 되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 제가 이 반의 반장이 되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민이가 만약에 반장 선거를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반 애들한테. 잘해야지 그리. 어, 그치? 잘해야지. 열심히 파이팅 하면서 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민이는 반영성을 하면 뭘 할 거야, 애들한테? 할 수 있는 걸. 어떤 거? 애들한테. 아, 그럼 실례 없어가지고. 저는 이 심벌창이 닳도록 열심히 우리 반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아, 보통 그렇게, 그러잖아요. 아, 보통 그렇게? 네. 애들이 제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해서. 아, 공약. 공약이 뭐예요? 공약이란 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뭐 약속 같은 거죠. 우리 반을 위한. 뭐 공약을 해서 이제 뭐 발표를 하겠다. 뭐 어떤 공약을 할 거예요?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 아,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 오,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날. 국회의원 선거날이죠.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죠? 네, 법 만드는 사람. 법 만들고 뭐 혹시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의견을 뭐 얘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국회의원 선거에서 4월 15일 날 선거를 하는데 아, 좀 그 투표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수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라고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선거에 관련된 법에는 후보라고 하는 거죠. 그 국회의원 되고 싶은 후보라고 하죠. 그 후보가 14일 전부터만 그걸 알릴 수 있어요. 14일 전부터만. 보통 반장 선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하죠. 네.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통 선생님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살고 있거든요. 구에서 한 명씩 보통 뽑아요. 구에서 한 명씩. 동래구에서는 보통 사람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동래구. 지원자요? 아니, 지원자 말고 사람들. 인구도? 인구. 한 만 명? 만 명? 1만 명?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찍어봐. 3만 명. 3만 명. 아, 너무 많은가? 아, 조금 더 높여야 돼. 5만 명. 5만 명? 6만 명. 6만 명? 7만 명. 좀 더 높여야 돼. 100만 명. 아, 너무 높였어. 10만 명. 조금 더 높고. 90만 명. 90만 아예 좀 내려야 돼요. 50만 명. 50만 명보다 좀 내리고. 40. 40. 정답을 쌤이 얘기해 줄게요. 27만 명이 동래구에 살아요. 아니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 인원수가 엄청 많은 인원수예요. 그지? 그 27만 명 앞에서 우리 반장 선거 하듯이 27만 명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그럼 행실 잘해야 돼요. 못하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 알리기가 힘들죠? 네. 알리기가 힘드니까 이제 사실 14일이라는 시간이 좀 길까요? 좀 짧을까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27만 명을 알려야 되는데. 짧아요. 왜냐면 한 곳에 반장 선거는 바로 하면 되는데 27만 명 할 때 자기 자신을 알리려고 하면은 짧아요. 사실은 찾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지? 짧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에 뭐 어떤 사람, 뭐 아까 기호 1번, 기호 2번 얘기했으니까 기호 1번인 사람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야. 그지? 기호 2번인 사람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면 기호 1번한테 유리할까요? 기호 2번한테 1번이요. 유리할까요? 1번. 1번한테 엄청 유리하지. 네. 사실 우리가 하는 반장 선거는 공평하잖아. 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친구들 앞에서 내가 아까 전에 수혜가 얘기했던 공약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지? 굉장히 굉장히 공평한 거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조금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면은 유명한 사람이 좀 유리한 제도가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그 불리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배울 주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을 보통 자기가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아민이가 무슨 답을 했어요? 예비후보. 예비후보. 그러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서 쌤이 한번 물어볼게요. 예비후보는 아까 전에 14일로 하면은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 그랬죠? 네. 예비후보라는 걸 등록하는 게 있어요. 예비후보라는 걸 등록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인데요. 작년 2019년 12월 17일이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날짜였어요. 그게 그 국회의원 선거 전 120일 전이거든. 근데 27만 명한테 120일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선거 뭐 내가 공약을 얘기하고 안내를 하고 알리는 걸 하면 시간이 조금
좀 120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네. 그죠? 네. 근데 사실 그 예비 후보를 등록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국회의원 후보가 되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거법에 있거든. 불법이라서 조금 뭐 경찰 아저씨한테 혼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후보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120일이면 좀 길죠? 그때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 각 지역마다 선거 관리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등록증을 내가 신청할 거예요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하면서 사진도 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내겠죠. 어떤 뭐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런 걸 내겠죠. 왜? 그러면 대통령도 예비 후보를 있어요. 예비구제 제도가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보다 조금 더 길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 뽑는 거죠. 네. 국회의원 선거는 그 지역만 뽑는 거죠. 네. 대통령은요, 전국에 다 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줘요. 200? 어떻게 알았어? 그냥 찍은 거지. 네. 찍어줘야지가. 그래서 우선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120일 정도로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제 예비부 아까 등록하는 걸 얘기해줬죠. 신청서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릴까? 어떤 방법을 써서 알릴까요? 전단지. 전단지 또? 뉴스. 뭐 뉴스나 뭐 TV나 또? 뭐 있을까요? 직접 방문. 뭐 라디오. 직접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예비후보 등록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잖아. 명찰 같은 걸 달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달고 있는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선생님 이름이 김형석이니까 김형석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혹시 띠 같은 거 이런 거 봤어요? 아, 봤어요. 네. 띠 같은 거. 미스 코리아 나갈 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웃은 거야? 제가 이러는데. 그런 거 있잖아. 미스 코리아 기호 1번. 이런 거 달고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달고 나가면서 자기를 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전단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들은 전부 다 휴대폰이 있죠? 메시지. 문자 네. 메시지를 날리기도 하고 뭐 이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선거사무소도 우선 차려놓고 그걸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좀 필요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해야 되겠지. 네.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3명 정도 직원을 써서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도 그래요? 대통령은 사람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100만 명. 100만 명을 쓰시는 거예요? 1억. 1억 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 줄 아니? 2억 얼마. 1억 6천. 정도거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3명까지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또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걸 문자 메시지도 날리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모금을 할 수도 있는 걸 해요. 원래는 사실 국회의원한테 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뇌물이잖아요. 네. 주면 안 되지만 어느 일정 금액 하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네.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보통 정치 자금이라고 하거든. 정치 모금을 해서 줄 수 있는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비 후보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왜 예비 후보 제도를 만들었는지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 설명 한번 해볼까? 수혜 한번 설명해 볼까? 예비 후보는 일단은 100 며칠 그 정도. 120일. 120일 정도에서 먼저 국회의원이 되려면 먼저 예비 후보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그래요? 조금 원래는 등록 그 예비 후보를 등록 안 해도. 그냥 등록을 해서 14일 전까지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을 늘려주는 거라서 예비 후보 제도를 만든 거예요. 알겠죠? 네. 제발. 알겠지? 네. 알겠지? 네. 알아들었어요? 네. 진이 알아들었어? 네. 왜 저한테 뭐 그래요? 알아들었으면 머리로 하트를 그려주시고 못 알아들었으면 벌떡 일어나 주시고요. 벌떡이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